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어느덧 목요일입니다. 전국이 올라오는 태풍 때문에 다들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좀 대비를 잘 하시고요. 어제 국내 증시는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였었는데 그리 뭐 나쁠 건 없어 보입니다. 코스피 상승폭은 3포인트였고 코스닥은 1포인트 좀 밀렸으니까 기대만큼 연속성을 가져가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으나 삼성전자가 3% 가까이 올랐거든요. 외국인들이 샀고 결국은 이제 우리 시장이 갇혀있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형주들 때문인데 그런 점에서의 외국인들의 가능성들은 어제 지수 상승폭을 능가하는 가능성을 줬다 그렇게 보이고요. 미증시는 다만 좀 혼조권이었습니다. 다우가 0.3% 밀렸고요. 나스닥은 0.3% 올랐는데 트럼프 측근들의 이 정치적 유죄 판결 이런 데 대한 부담을 시장은 조금 느낀 것 같은데 그 영향도 미국 증시가 그리 크게 받지는 않은 걸로 해석이 됩니다. 실적이냐 정치적 불안감이냐 이걸 놓고 저울질을 했다는 건데요. 어제 밀린 거 보면 뭐 그렇게 많이 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금요일 넘어가면서 뭘 주목해야 되는가. 미국의 FOMC 의사로 공개됐고요. 이제 잭슨홀 컨퍼런스가 오늘부터 25일까지 시작이 되죠. 뭐 이런 얘기를 포함해서 오늘 주목해야 될 상황들, 투자 전략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출발 마케돈 1부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용혁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이어서 오늘도 위안화 얘기를 네. 위해서 하신 모양인가 보네요. 예. 네, 중요한 모양입니다. 위안화. 네, 네, 뭐 종목 얘기를 좀 섞어서 예.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일단 뭐 두 번째 코너에서도 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우리 아이가 달려들었어요 분위기가 좀 나요. 네. 월요일 날 아침 방송에서 우리가 뭐 충분히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이 반도체 피크아웃 논란 처음 듣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가격도 뭐 상당 부분 반영한 것 같고 디램 엑스체인지의 이 분석을 과연 어디까지 이 가격 하락으로 반영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월요일 증시, 뭐 그리고 전일 증시 뭐 통해 가지고 화요일 예. 그리고 전일 증시 통해 가지고 뭐 괜찮은 반등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대감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방송에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립니다만 삼성전자가 이 시세가 살아 있을 때는 다른 종목들이 왠간히 부진하지 않고서야 예, 시장이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시장까지만 해도 이거 소위 좀 뭐 시장이 가라앉는 예, 우려감 때문에 손가락이 좀 많이 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렇죠. 예. 예. 지금은 뭐 적어도 시총 1위가 버텨주는 시장이니까 지수에 대한 하방 경직은 뭐 크게 높아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FOMC 의사록에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 좀 찾아보면 예, 예. 그래 궁금했는데. 네. 광범위하게 이렇게 관세 매기면 미 가계의 구매력을 감소시킵니다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이제 트럼프의 이 무차별적 관세 이 안에 대해서 약간 비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지는 트럼프가 이제 금리 정책에 대해서 계속 딴지를 걸잖아요. 간섭하니까. 예, 네, FOMC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뭐 직접은 아니지만 네, 불편한 네, 네. 심기를 조금 드러냈다는 힘겨루기 전에 이런 것도 살짝 그쵸. 좀 읽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뭐 원래 우리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네. 자꾸 이렇게 건드리시면은 네. 내 눈에 보기에도 당신이 하는 정책이 그다지 썩 마음에 네. 들지 않거든요. 라는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95p 이제 95.1p가 안 되더라고요. 이제 95p 정말 턱걸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뭐 이런 분위기들은 달러 강세를 상당 부분 누그러뜨리는 제로들이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위안화 가격 중심으로 보는 이 시황가는 계속 유지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거기에서 이제 종목 얘기를 좀 엮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제 뭐 방송 기억들 하실 테니까 뭐 간단하게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안화로 먹인 중국 원자재 가격 지수는 안 빠졌습니다. 최근 이 뭐 비철가를 포함한 상품가는 꽤나 많이 빠졌는데 말이죠.
이유는 뭐 어제도 충분히 설명드렸던 것처럼 위안화 약세가 상당 부분 발생됐기 때문에 위안화로 계산하면 상품권가 빠지지 않은 겁니다. 즉 여기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위안화 가격이 소위 반등이라는 분위기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상품가도 반등을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품가 반등은 뭐 신흥국의 개선을 얘기하게 될 거고 중국 증시도 소위 말해서 요즘에 저점 확인했다라는 부분으로 가이드가 많이 몰리고 있으면 물론 어제 같은 분위기 보면은 뭐 EU의 자동차 관세 얘기를 지금 여기서 왜 다시 꺼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중국의 협상 지렛대 효과로 사용하려는 건지 그래서 뭐 중국과의 이번은 무역 협상 오랜만에 열리는 차관급 이제 협상이긴 한데 뭐 여기서 소위 좀 기대가 낮은 상황이거든요. 장관급에서도 해결 못한 걸 차관급에서 뭘 하겠나라는 이 가이드가 일반적이니까요. 그래서 이쪽에서 뭐 행여라도 뭐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중국 증시 뭐 이 위안화 반등이라든지 중국 증시 반등 이런 부분들 뒤따라올 걸로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반도체 사실 여기도 뭐 화학의 쌀이 에틸렌인 것처럼 IT의 쌀은 반도체거든요. 그렇죠. 예. 반도체를 커머디티 성격으로 읽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등 탄력을 이어간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관심도 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물론 위안화는 계속해서 쳐다보겠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한번 쳐다보시면 대표적인 상품가를 통해서 그러면은 네가 말하는 상품가 반등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종목이 뭐냐. 제가 얼마 전 방송에서 몇 번 소개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 가격은 아니다. 통산 이거 뭐 3만 원 초반, 3만 2천 원. 이 가격은 아니다. 아무리 어닝 미스가 몇 분기 연속해서 났다라고 하지만 이 가격은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방송 여러 번 했었는데요. 뭐 방송 이후에 뭐 뜨거운 반등을 이제 이어가지 못하면서 소위 말해서 아무도 안 쳐다보는 네, 종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리가는 최근 건드리지 말았어야 될 6,000불대를 한번 깨보고 나서 빠른 반등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거든요. 통산 주가도 같은 기간 동안에 보게 되면 4만 원 넘던 주가가 3만 원 초반까지 하락을 반영하면서 소위 좀 바닥을 좀 형성하고 있다라는 이 인식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비싼 주식으로 분류되지 않잖아요. 항상 뭐 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으로 분류를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한 차례 이 정도 가격권에서 좀 의미 있는 이 반등들을 몇 차례 만들어내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좀 이러다 보니까 쭉 이어서 가지 못했다 뿐이지 최근 시장 분위기에서 그래도 하방 경직은 상당 부분 뭐 시장에 비해서는 확보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증시에서 뭐 장중 5% 넘는 반등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래서 상품가 하면은 뭐 제일 먼저 구리가 얘기 나올 거고요. 구리가 얘기하면 통산 주가 나올 거고 뭐 3만 2천 원대 뭐 어제 올라서 이제 어제 꽤 큰 폭으로 올랐죠. 3만 3천 원이 넘어간 예, 주가인데요. 이 정도 가격이면 사실 과거 주가에 비교해 보면 지금 굉장히 저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 상품가 하면은 통산 주가를 좀 떠올려 필요가 좀 네. 있어 보입니다. 반면에 조금 이제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면 유가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괜히 나오는 얘기는 사실 없어요. 지금 미국이 들고 있는 비축유 양은 뭐 실로 막대합니다. 간밤에 유가가 많이 올랐던데요. 네. 네. 간밤 유가는 이제 국제유가 3% 좀 네. 넘게 올랐는데 미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예. 어제 유가가 좀 뛰어오르기는 했죠. 근데 지난 20일 날 발표 나왔던 부분을 한번 가만히 이제 복기해 보면 왜 20점에 이 뉴스가 나왔는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이란을 다시 때리기 시작했죠. 미국이 이란의 제재를 부활시켰으니까요. 이란 제재를 부활시키면 이란에서 밀어내는 이 원유 수출량은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의 원유 공급량이 떨어지면서 유가가 상승 압력을 받겠죠. 근데 여기 밑에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지금 가솔린 가격이 미국 내에서 약하지 않은 상태고 CPI에서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 정도 되는 부분을 봤을 때
사실 CPI에서 에너지 비중 실로 막대하다라고 볼 수 있는 절반 정도는 에너지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이란을 때리면서 미국의 유가가 자극되고 그로 인해서 CPI가 더 자극받는다라고 하면 연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결국 뭐 금리 올려야 그렇죠. 됩니다라는 예. 뭐 물가 부담 보이지 않습니까? 라는 부분으로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 20일 날 발표 나왔던 부분을 좀 복기해 보면 전략적 비축유 풀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란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부분 막힌 거 이상으로 비축유를 풀겠다라는 가이드는 아니지만 의지는 충분히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란을 건드리면서 유가의 하방도 상당 부분 이 만져 놓은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유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 미국에서도 물가 압력 높아지는 부담감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상단도 상당 부분 막아놓고 거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갇혀있는 유가 내에서 앞으로 플레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읽는다면 어제 우리가 뭐 대한항공 얘기했으니까 어제 뭐 한진칼도 얘기하고 대한항공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간밤에 유가 올랐으니까 뭐 오늘이야 뭐 비용 올랐어요. 뭐 이런 부분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만 뭐 유가가 정해진 뭐 제한적인 폭 내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사실 항공주는 두 가지만 보면 되거든요. 예. 유가하고 환율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 환 부담도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묶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덧붙여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지나고 나서 보면 아 그랬었구나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난번에 우리 터키 한참 이제 떠들고 있을 때 내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터키 실제로 터질 수 있다. 근데 터진다 한들 이것 때문에 시장을 꺾을 거냐. 예전에 유로존 위기를 기억하니까 이게 뭐 간담이 좀 서늘하실 텐데 유로존 위기는 유로존이 깨질까 봐 우려했었던 거지 터키가 유로존을 깰 수는 없지 않느냐. 뭐 실제로 뭐 스페인 은행이나 이런 쪽으로 은행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건 맞지만 이게 뭐 이 유로화를 뭐 시장에서 뭐 증발시키는 뭐 그런 파급 효과를 가질 걸로 예상하진 않지 않느냐. 물론 취약한 신흥국들 쪽으로 일정 부분 번져나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지만 이 또한 최악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까지 반영한 시장이면은 그럼 뭐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지 않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기 외채를 커버 치지 못하는 외환보유고 상태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예요. IMF에 손을 벌리든지 근데 미국이 호락호락하게 돈을 내줄 리가 없죠. 그럼 모라토리엄 선언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실효환율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리라와는 가치를 정상적인 통화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라는 부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신흥국들 쪽으로 번져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증시는 버티지만 뭐 매달 뭐 보여주는 그림이죠. 신흥국들은 소위 말해서 등락을 탔는데요. 여기에서 상당 부분 우리가 우려로 얘기하는 그림들은 다 반영한 거 아니냐. 새롭게 나올 얘기가 과연 뭐 있겠느냐. 터키 얘기로 거의 마무리를 짓는 과거에 뭐 LCD 가격이 BOE 뉴스를 마지막으로 가격 반전이 나왔던 것처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신흥국에 불리한 뉴스가 나오겠느냐. 그러면 뭐 위안화 가격 반등 쳐다보면서 중국 증시의 반등을 통해 뭐 다른 신흥국들의 개선을 점쳐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러게요. 마치 뭐 터키가 오늘 내일이라도 부도 사태에 몰릴 것처럼 얘기했던 터키의 뭐 명품사로 간다고 한참 그 얘기했었던 언론사들의 기자들은 요즘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조용합니다. 예. 빠질 때는 빠지는 이유를 갖다 붙여 가장 만만한 이유를 갖다 붙여야 되니까. 오히려 그렇게 막 너무 냄비식으로 떠들 게 아니라 이후의 흐름들을 좀 차분하게 하면 이제 굉장히 그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상당히 소음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다만 뭐 이게 1박 2일로 끝날 문제는 아니고 터키뿐만 아니라 뭐 브라질, 나이지리아 이런 뭐 신흥국의 사실 통화 위기들은 좀 불안하긴 하거든요. 아, 그럼요. 전이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걸 어쨌든 금융시장에서의 흐름들 이런 쪽에서 좀 읽어줄 필요는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뭐 호들갑짓 떨던 국면은 한 일주일 지나면서 상황이 좀 건너갔어요. 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계속해서 종목 집중하면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고요. 앞에서도 이제 위안화 얘기를 얘기하신 것은 결국 이제 어제 오늘 포인트는 이제 원자재 가격, 네. 네, 그에 따른 관련주들도 얘기하셨고 또 종목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사실 지나고 나서 보면 야, 맞아. 옛날에 삼성전자가 4만 5천 원도 안 했었어. 뭐 터키 문제 났을 때 뭐 저거 4만 4천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시점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비싸본 적 없는 주식이 정말 싸게 형성이 돼 있다가 외국인들이 짐 싸서 들어올 때 가장 많이 사는 것도 삼성전자고 짐 이제 싸서 나갈 때도 가장 많이 파는 게 삼성전자인데 뭐 외국인들 수급으로 읽어야지 여기다가 뭐 반도체 업황 논란이 뭐 우짜우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비싼 밸류면 반영을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시장이 그거를 인정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으면 어제도 미국에서 반도체 주가는 나쁘지 않았었으니까 그걸 반영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으면 이제 조금 이제 범위를 넓혀보자는 거죠. 제가 이 종목 한 달 좀 넘게 전에 얘기를 한번 했었던 종목이에요. 좀 길게 보여주실까요? 이 차트를. 네, 서플러스 글로벌. 네, 네네. 서플러스 글로벌 주가를 한 두 달치 정도 뭐 여유 있게 좀 보여주시죠. 네. 한번 보면 이 최근에 뭐 시장 분위기 이렇게 되면서 뭐 코스닥 뭐 난리 분위기 났으니까 뭐 그 이후에 뭐 재미 없었던 거는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만 최근 버티고 있는 부분 보신다 하더라도 사실 다른 코스닥 뭐 다른 이 뭐 종목들 뭐 소형주들 어떻게 됐는지 대략 아실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 종목의 최근 주가를 한번 보시면은요. 소위 뻗딩김이라는 게 뭔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뭐 주가가 쭉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맨 끝에만 이제 보시면 되죠. 예. 최근 증시 소위 말해서 뒷다짐이 없었는데 소위 그 국면에서 소위 뻗딩겨내더라는 거죠. 그리고 얘네 반도체 장비, 중고 장비 매매하는 애들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재미없이 움직인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근데 그것도 버텨내면서 이 움직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러면 조금만 상상력을 발휘하면 또다시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 뭐 한 달 전에 이제 얘기했었던 종목입니다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좀 시켜드리도록 네. 하죠.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하는 회사인지는 다 알아요. 예. 중고 반도체 장비를 사서 이 매매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가 중심이 되겠죠. 편견을 버려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소위 중고차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시간 지나면 감가 까지면서 이 가격이 밀리죠. 예, 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손실 판매될 수 있는 비중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보는 것처럼 는다 하더라도 손실 판매 비중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익률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냉겨 먹을 때 어마무시하게 냉겨 먹는 거고요. 더블 넘게 냉겨 먹는 거고 까져서 팔 때는 살짝 미치고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남는 장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다음 페이지에서 보는 것처럼 제대로 장사를 하니까 매출 총 이익률이 34% 구간에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작은 매출 총 이익률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매출 추이가 까지면은 소위 장사 못하고 있는 건데 매출 추이 이 분위기 보여주고 있으면 소위 말해서 장사 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사 잘하고 있는 단계에서 앞에서 보는 편견도 상당 부분 해소를 시켜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예, 뭐 서플러스가 들고 있는 재고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다음 먹거리인데 이 다음 먹거리를 능가하는 매출이 계속해서 나오더라.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고 옆에 단위가 틀리니까 뭐 넘는이라는 표현은 좀 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재고 쌓이는데요. 이거는 미래 먹거리고 재고 쌓이는 속도만큼 열심히 매출량 나가고 있으면 장사 잘하고 있는 거고 영업이익률 단으로 뭐 좀 전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소위 말해서 돈 잘 벌고 있는 소위 편견을 버리면은 눈에 보이는 업황이라고 한다면 반도체 최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투자 아이디어로서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예.
굉장히 흥미로운 기업이었어요. 지난번 네. 소개하실 때도 반도체라는 게 뭐 대규모 설비가 들어가는 거고 네. 그에 따른 이제 장비 발주 이런 게 있는데 이 중고 장비들을 사서 유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때 방송하고 나서 한 2, 3일 만에 한 20% 10몇% 올랐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근데 얘기를 보면 지금도 네. 이제 말씀하시는 것도 보고 조금 공부를 해보면 네. 어떻게 보면 조금 몸이 가볍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밸류에이션 네. 굉장히 싼 기업이 그러니까요. 네. 다시 한번 좀 예, 서플러스 글로벌은 공부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하방에 대한 얘기들은 우리가 뭐 고생은 했지만 더 이상 밀릴 자리는 아닌 네. 것 같고 올라가야 되는데 좀 올라가는 게 좀 문제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힘을 좀 내야 될 상황인데 반도체가 좀 삼성전자 외국인들 사긴 하고요. 어느 쪽으로 좀 주목을 해서 갈까요, 전략은? 일단 뭐 공허한 메아리처럼 얘기를 계속했죠. 예, 뭐 밑으로 볼 시장 아니다. 이 밑으로 가봐야 얼마나 가겠느냐. 나올 얘기 다 나왔다. 뭐 실제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 그랬었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최근 이제 최악은 피했다라는 얘기를 소위 할만하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시 움직여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하방 경쟁이 높아졌을 거고 이 시점서부터가 지금 뭐 진검승부가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묻어서 빠진 애들 아 이 정도 갈 건 아닌데라고 얘기했었던 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별적 반등을 나타낼 거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계속 이삭줍기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부분들 연속적으로 나올 걸로 판단합니다. 네. 종목에 대한 접근들 계속해서 이제 나갈 거고요. 딴 얘기인데 한 가지만 오늘 네. 팀장님 여쭤보면 은행주, 금융주 사실은 좀 의아한 게 은행이 사실 돈 굉장히 많이 벌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은행주는 사실 뭐 그게 무슨 그동안에 있었던 채용비리라든지 정치적인 거 이런 거 있다지만 뭐 굉장히 은행주가 못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한국투자금융을 포함해서 증권주들도 관심 있는데 금융주에 대한 시각 좀 있으면 잠깐 얘기 좀 하실래요? 외국인들 수급으로 전적으로 움직이는 주식이고 네. 과거 방송에서도 뭐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만 인상에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값이 살아있을 때 강한 게 은행주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끽해야 연말까지 한번 내년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 나 이거 잘 모르겠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지배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 금리 빠지지 않을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얼마나 올라가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값은 계속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은행주의 부진함을 좀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증권주는 소위 말해서 시황산업이잖아요. 지금 대형 증권사들 보면 소위 IB 비중들이 올라오면서 시황이랑 상관없이 돈 잘 버는데 우리 인식 속에는 장좋으면 증권주 매수, 장나쁘면 증권주 매도라는 겁니다. 한동안 시장 재미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묻어있는 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위 말해서 지수가 좀 붐업되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제일 이 만만하게 만질 수 있는 건 또 증권주 올라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금융주 때 시각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뭐 궁금한 이슈 가운데 하나라 조금 여쭤봤고요. 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영혁 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